광주시는 행사 취소로 예산을 모두 반납하게 되자 이들 단체 지원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을 계기로 무등산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는 7년차, 8년차, 근데 앵커는 2주밖에 안 된 초보 앵커 신익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은 6년차고요. 이곳에서 아나운서 한 지는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KBC 광주 방송의 메인 아나운서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한가요?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콩떡, 팥떡, 꿀떡, 쑥떡. 신촌 가수의 신촌 쇼. 맞아요? 네. 이게 중인가요? 아까 하가 더 어려운 아까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 예. 특허 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 잘했죠? 그래서 뭐 스포츠캐스터 경력이 있지만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챔피언스 리그 예선전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그대로 슛! 골! 골망을 가르는 호날두의 멋진 오버헤드킥. 아, 어렵다. 아, 너무 오랜만에. 정말 확실히 발성이 다르군요. 저는 웃는 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수줍게 자기도 얼굴이 예쁜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살짝 오른쪽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손동작도 많이 써서 너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해주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한 지 지금 앵커를 한 지 2주 됐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눈을 게슴츠레 뜨지 마라. 굉장히 크게 뜬 건데 그 눈이 실은 그렇게 이렇게 작게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전 나름 제 눈이 굉장히 그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실은 좀 속은 상하죠. 그래서 그 제가 실은 뭐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네, 아이라이너를 그리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도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눈을 약간 이렇게 게슴츠레하게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뉴스 할 때는 이렇게 또렷하게 뜨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뉴스는 좀 웃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무표정? 아니면 살짝 미소 정도지 활짝 웃고 이러는 게 없어서 그게 조금 더 어떨 때는 편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더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기사 오독 안 하고 뭐 방송사고 없이 잘 마쳤을 때 가장 일단은 현재로선 보람된 것 같고요. 딸 아들이 매일매일 저희 그 컴퓨터를 통해서 생방송 보고 있거든요. 아빠 멋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뉴스 진행한다고 하면 그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한 정보를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뭐 어떤 기사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콕 집어서 뭐 여긴 어떻대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많이 부족한데 일단은 좀 더 노력을 해갖고 시청자분들이 아 KBC 이제 뉴스는 믿고 봐도 되겠구나 이러한 좀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맛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맛있다 이거랑 맛있다 이거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뉴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기자가 취재한 부분을 어떻게 잘 살려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굉장히 맞추고 있어서 저에게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시청자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앵커가 되고 싶습니다.